그럼 우리 교회 상속자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에 걸맞는 품격과 실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속자 훈련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앞으로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 주보에 지금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집에서 QR코드를 읽으면서 아 이렇게 공부하라고 돼 있구나 하고 작성해서 답을 쓰면 그 답을 제출을 하면 그것이 제 휴대폰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아 우리 집사님 공부하셨군요 하고 제가 답변을 써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있으면서도 어디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답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저와 같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같이 서로서로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은 점점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품격을 갖추어가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